여러분 안녕하세요. 쉼이 필요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너무 깜찍한 소녀와 다육이 있는 풍경이죠.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곳과 한 30분 거리에 있는 놀터라는 카페고요. 아주 차도 맛있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아주 적당한 잔디밭이 있는 그런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적당한 잔디밭에 또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도 몇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가 된 공간이 여기저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평화롭죠? 제가 보다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한 부분씩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아주 신났습니다. 신났어요. 이꽃좀 보세요. 이 버들마 편초예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버들마편초라는 꽃이고요. 남부 지방에서는 월동하는 노지 월동하는 착하고 예쁜 꽃이랍니다. 저 흔들 그네에 앉아서 잠시 쉬어볼까요? 한낮의 햇빛이 정말 따갑지만 이 꽃들에게는 더없는 영향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버들마편초가 풍성하게 피기가 쉽지 않은데 꽃볼이 굉장히 풍성하고 예쁘더라고요. 색감도 예쁘고요. 얘들이 키가 커서 자칫 빈약해 보이기가 쉬운데 꽃볼이 아주 통통하고 예뻤어요. 꽃이 여기 땅과 잘 맞나 봐요. 이 버들마편초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는 그런 착한 아이랍니다. 파란 하늘 아래서 나뭇기는 하늘거리는 버들마편초 너무 이쁘죠. 그리고 국화가 참 풍성하게 피어 있더라고요. 이 계절에 국화라니 벌써 가을이 오고 있는 걸까요? 요 이색적인 나무들 좀 보세요. 이 꽃은 루드베키아라고 하는 꽃인데요. 작은 해바라기처럼 생겼죠. 요 접시꽃 좀 보세요. 정말 색감 너무 예쁘죠.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있으니까 더 예쁩니다. 이 노란 국화 좀 보세요. 이 한여름에 7월에 이렇게 예쁘게 탐스럽게 피어 있을 수가 있나요? 저는 이 여름에 노지에서 이렇게 피어 있는, 탐스럽게 피어 있는 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국화하면 가을이잖아요. 근데 이 여름에 이렇게 너무너무 풍성하게 피었답니다. 이렇게 장미 터널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 옆에 너무 예쁜 자두가 달려 있어서 또한컷 찍었지요. 이게 호랑가시 나무가 저 들녘에 자라고 있는 모들을 바라보듯 고개를 쭉 빼고 있고요. 홍가시 나무도 새순을 예쁘게 내고 있네요. 그 옆에 버드나무 하늘하늘 너무 예쁘죠? 어머나, 이 복숭아 좀 보세요. 이 복숭아의 색감에 제가 홀딱 빠졌잖아요. 자,
정말 따먹고 싶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봤으면 아마 그래도 딸 수는 없죠. 아이들이 있는 풍경이 너무 예뻐요. 버들 마편초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버들 마편초의 매력에 푹 한번 빠져보세요. 작은 잎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꽃볼을 만드는 버들 마편초. 연약해 보이면서도 예뻐요. 이 국화 좀 보세요. 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인디언 생각이 딱 나죠.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저기 옆에 있는 씨앗을 따왔답니다. 씨앗이 될는지 안 될는지 요 씨앗 꽃지고 난 씨앗 볼 좀 보세요. 이런 것마저도 예쁩니다. 하나하나가 다 예쁘게 보이네요. 작은 해바라기예요. 이 버들 강아지, 아니 강아지 풀.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죠. 손 위에 올리고 가지고 놀았던 추억의 강아지 풀입니다. 어느새 감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오동통하게 살이 올라 있더라고요. 이쪽 지방에도 감이 많이 나는 지방이라 단감이 참 많이 나고 맛도 있는 지역이랍니다. 수레국화가 아직도 몇 개 남아 있더라고요. 수레국화는 봄철에 가장 예쁜 야생화랍니다. 요즘은 철없이 피는 코스모스가 여기저기 또 예쁘게 수를 놓고 있더라고요. 색감도 아주 다양하죠. 황금사철나무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우리 아가들 흔들근에 앉아서 신나게 놀고 있어요. 우리 아가들은 정말 평화롭고 아가들 보기는 힘들죠. 그래도 예뻐요. 아가와 꽃과 사랑입니다. 너무 예쁘죠? 꽃도 예쁘고 아가들도 예쁘고 옐로 엔젤이 바닥에 가득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노랗고 작은 꽃이죠. 잠자리도 있어요. 잠자리 시내에서는 참 잠자리 보기도 힘든데 잠자리가 버들 마편초 줄기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쉬어가면서 긴 인생 여정길을 가면 좋지 않을까요? 흔들리는 꽃가지에서 저렇게 앉아서 쉬는 잠자리 대단하죠. 오늘의 주제는 버들 마편초입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여러 번 찍었죠. 색감도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본 후로 또 보고 싶어질 거예요. 이 버들 마편초가. 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원에 심고 싶으시겠죠. 얘는 꽁의 비름이죠. 가을에 아주 예쁜 입장 끝에 아주 예쁜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
꽃다발 옆에 이쁜 꽃한 쌍이 무슨 꽃인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뒷배경에 길쭉길쭉한 아이들은 제가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조형물, 두루미 조형물이 또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작은 맨드라니 좀 보세요. 여리여리 색감이 너무 예뻐요. 핫도그 소세지 같은 풀이 이렇게 또 자라고 있습니다. 부들이죠. 핫도그 소세지 같은 아이는 송엽국이 또 예쁘게, 요즘 송엽국이 여기저기 예쁘게 피어나죠. 너무너무 씩씩하고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잘 돼요. 야, 이 흰 꽃 좀 보세요. 이 아이 이름도 갑자기 생각, 버베나. 맞아요, 버베나. 하얀 버베나인데 너무너무 깨끗하죠, 꽃이. 꽃이 이뻐서 벌레도 놀러 왔지요. 송엽국이 정말 채송화 꽃처럼 활짝 웃고 있어요. 버베나가 색깔이 다양한데 흰 꽃도 너무 깔끔하고 이뻐요. 아게라텀입니다. 보라보라한 솜털 같은 아이죠. 이게 노지 바닥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도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나 봅니다. 이 작은 화단에 이렇게 용월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용월 얼굴 좀 보세요. 엄청 커요. 씩씩하게 크고 있어요. 여기 누워서 선택 할까요? 아가베 아테누아타. 이름이 길어서 잘 안 외워져요. 이렇게 바육아트를 해놨더라고요. 여기 바육아트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큰 선인장이 구석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게 놀터라고 다육이로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옆 벽에 장식되어 있는 작품들은 그 숨쉬는 그 있잖아요. 습기 빨아먹는다는 그 자라나는 식물.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다 그 식물로, 그 살아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진 작품들이에요. 얘 너무 예쁘죠. 얘 발레하는 소녀들. 그리고 역시나 다육이들도 예뻐서 몇 커 지고 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또 주변을 둘러봐야 하는데요. 탁 트인 공간이 정말 시원시원했어요. 여러분들, 지인들이 만약에 왔었다면 함께 가고 싶은 곳이었겠죠. 이렇게 또 긴 영상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은 쉬어가는 여유를 부려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